여러분, 조건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반사. 조건반사. 자, 이 시간에는 유전자 조건반사. 그리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시면 유전자를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더라? 다 배웠잖아요. 선택이더라. 선택의 대상은 뭐예요? 선택의 대상은 여러분 다들 똑똑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꼭 바보 같아요. 다 배운 거. 선택의 대상은 관점. 그렇죠? 관점. 어떤 관점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환경. 자,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같은 종일까요? 다른 종일까요?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인데 유전자가 변했어. 뭐에 따라서?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만 바뀌면 유전자는 조건반사적으로 변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질시키려고 애써본 일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그 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그냥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아주 좋은 환경을 어떻게 선택했습니다. 이상적인 환경이야. 음식도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렇죠? 공기도 우리 몸 안에 환경을 조성합니다. 운동 이런 것이 다 환경을 변화시켜요. 내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산돼지는 완전히 달라요, 집돼지하고. 그렇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산돼지는 어때요? 이 주둥이가 길어요, 이렇게. 길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이 뿔 아니죠, 이거. 송곳니가 촤악 나와요. 왜? 얘들이 땅을 파야 돼. 땅을 파서 도토리, 벌레, 뭐 이런 걸 잡아먹으려고 땅을 부지런히 파야 되죠. 그래서 애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얘들은 유전자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산돼지를 잡아다가 가축화. 오랫동안 키우면 집돼지가 돼버려요. 주둥이가 길 필요도 없고 송곳니가 길게 뻗어 나올 필요도 없어요. 이 송곳니는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하면은 송곳니를 생겨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활발하게 잘 켜져서 힘을 받아서 작동을 잘하면 송곳니가 이렇게 달아도 쑥쑥 다시.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면 이게 안 나요. 그러다가,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주죠? 그러면 송곳니가 후닥닥 나요. 나는데 한 1년 내지 1년 2개월 걸립니다.
이 3대만 지나면 돼. 예. 네. 이 돼지들이 3개월마다 새끼를 낳는데, 다음 세대 가면 송곳니가 조금 나오기 시작해.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 3개월 후가 되면 조금 더 나와. 그 다음에 또 지나면, 정상적. 예. 네. 이렇게 돼요. 그 환경에, 정상적인 산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정상화돼. 유전자가 돌아켜져. 산돼지들이 유전자 자기들이 켰어요? 아니죠.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변질된 유전자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주지를 뭐예요? 아무 걱정. 그 이 돼지가 인간보다 낫다는 거는 뭐냐는 걱정을 안 한다는 거. 의심을 안 해. 예. 네. 그래서 얘들은 이 동물들은 잘 회복 빨라요. 즉 창조주가 힘을 보내주는 대로 전혀 방해를 하지 않고 뭐예요? 받아들인 줄도 모르지 얘들은. 그런데 사람이 돼지보다 나을 수 있는 점은 뭐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내가 또 믿어 줄 수 있는 면에서는 돼지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떤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결국 돼지보다 못하게 돼.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탁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산돼지를 집에 갖다가 키우면. 얼마나 키워야 집돼지가 되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자, 산돼지가 정상이에요? 집돼지가 정상이에요? 예, 창조주가 돼지를 만들었을 때는 산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집돼지는 비정상적인 돼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사실은 산돼지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먹어보니까 이게 먹을만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잡아다가 가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이 변질돼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산돼지를 잡아다가 정상 돼지를 잡아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면 이거는 아마 수십 년이 걸릴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런데 집돼지를 산으로 탁 보내면 얼마 만에? 1년 2개월 만에 착 돌아간다고요. 이거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내 암 환자로서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집돼지, 산돼지 얘기를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어떤 얘기가 돼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되기는 너무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 그러죠? 그게 폐암이 그렇게 쉽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담배 피운다고 덜컥덜컥 폐암 걸립니까? 아니에요. 담배 피워서 폐암에 걸리려면요. 헌신적으로 피워야 돼요. 잘 자고 아침에 눈만 딱 떴다 하면 뭐예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네. 밥 먹고 또 피우고 헌신적으로 피워. 그렇게 헌신적으로 피워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내가 담배를 피운다는 그런 건강에 좋지 못한 일을 끈질기게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암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드디어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때는 7년, 8년도 걸리고, 근데 빠른 기간은 한 3, 4년 안에 생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어떤 암 진단을 탁 받았다. 아, 여기 암이 있습니다. 검사상으로 나타납니다. 할 때까지는 적어도 4, 5년은, 최소한도 4, 5년은 걸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니까, 암이라는 병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암 같은 병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걸려, 안 걸려? 암세포 생겨요, 안 생겨요? 암세포 생겨요. 암세포 생긴다는 것은 암 걸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걸리면서 그 생긴 암세포가 어떻게 해? 매일매일 어떻게 해? 나버려, 없어져 버려. 그게 병이요? 병이 아니라 그거는 일상입니다. 일상. 일상적 행사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그 일상적 행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뭐가 있고? 생기가 있고. 생기가 없으면 그 일상이 일어날 수 없죠. 그 다음에 그 생기를 받아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야 되고, 그 T세포라는 면역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딱 갖추어져 있으면 암은 병 같은 병이 아니죠. 맨날 모든 사람이 다 걸리면서 맨날 다 나아버려. 내가 치료도 안 했는데 다 나아버리는 병, 매일매일 나아버리는 병. 저는 78년째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암세포 생겼어요. 근데 치료했어요? 안 했어? 아직도 암 환자 아니야? 이 병이요?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린 사람들에게는 이 암이라는 것은 병다운 병이 아니에요. 이건 병이 아니야. 내가 78년 동안 어떻게 매일매일 겪어온 일상생활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 일상이었던 것이 왜 일상이 아니라 이게 사고가 되었습니까? 문제가 되었어. 결국은 뭐예요? T세포는 아직도 있고, 그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아직도 있지만, 뭐에 문제가 생겼어? 힘을 받는, 생기를 받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생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내 면역세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생기를 받는 일, 진선미, 이를 내가 알아서 그 진선미 속에 있는 힘, 그 생기를 받는 일에 내가 소홀히 했고, 오히려 그 생기를 뭐요? 막는 그런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렇죠? 이제 정리가 딱 되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도
유전자에 확실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산에 살던 산돼지가 집에 와서 살면서 자기는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 생기가 뭔지도 몰라. 그러나 환경 그 자체가 자체에서 그 왜 여러분 이 집돼지가 산으로 탁 가면 금방 금방 뭐 한 1년 만에 촥 잠자든 꺼져 있던 뭐야 송곳니 유전자가 탁 켜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이 야 돼지가 유전자 켜자 이래 본 일이 없어요. 그런 반사는 무선적 반사, 조건적 반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걱정 일랑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 조건 반사가 일어나도록 선택만 올바라면 돼. 박수. 자, 그다음에. 외부적 환경은 반드시 유전자 차원에서 조건 반사를 일으킨다.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환경이 있나요? 내면적 환경이 있습니다. 내면적 환경. 요즘 아프리카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에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자꾸 많이 늘어가요. 자, 왜 그런지 잠깐 보세요. 예, 주시하세요. 여기서 상아 없잖아. 왜 없어졌을까?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바로, 뭐 때문에? 상아를 형성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군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유전자의 문제. 그럼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게 뭐 때문에 생겼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똑같은 환경이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 유전자, 이 상아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냐? 자, 80년대 100만 마리. 지금 40만 마리도 안 남았다. 뭐 때문에? 밀렵 때문에. 크, 이 상아. 예, 그래서, 보세요. 상아 없는 코끼리들이. 맞아. 얘도 없고, 다 없어. 결국 상아 없는 암컷 유전자만 후대로 전해졌다. 자. 코끼리 유전자 군까지 바꾼 밀렵의 비극이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코끼리들은요, 굉장히 정서가 풍부한 동물이에요. 사자도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지만, 코끼리들은 그렇게 잘 운대요. 소도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예, 눈물 흘립니다. 예. 소도 이 슬픔을 느끼고 그러면 눈물을 흘려요. 낙타도 흘리더라고요. 낙타도. 자, 그래서 이 코끼리는 코끼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끼들이 사자 아들의 공격을 받아서 잡아먹혀.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코끼리들이 와요. 거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게? 코를 가지고 그 뼈를 만지면서 눈물을 흘려.
그만큼 이 속이 깊어, 코끼리들. 예.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속이 코끼리처럼 깊어서 걸려요. 아시겠죠? 속이 너무 상해. 그리고 그 속이 잘 상한다, 속이 깊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정적으로 상당히 뭐예요? 예민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암 환자들의 거의 뭐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거의 공통적인 성격적 특징은 아주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아, 무슨 일을 적당히 해놓고 넘어가면 자기가 불편해서 못 견뎌요. 남은 적당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내 마음 안에 어떻게 수준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남들은 뭐 그 정도 했으면 잘했네. 그런데 나는 만족해 안 해. 자, 완벽주의자에다가 책임감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뭐 스트레스 받아. 또 그 다음에는 자 완벽주의에다가 책임감이 강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주기를 아주 싫어하는 그런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모범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직장에서나 다 여러분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뭐, 책임감도 없고, 얼렁뚱땅 해쳐버리고, 그런 사람들 암 잘 안 걸려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도 않아가지고, 직장에 뭐요? 직장 주위 동료들이 더 피해를 보게 하는. 그래놓고도 뭐예요? 왜 그래? 뭐 이럴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암 환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이렇게 여러분처럼 암 걸려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다 모범생들이었어요. 착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징이 또 뭐예요? 화가 나도 막 싸우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참고, 막 내가 당하고 말지. 예. 그리고 많이 눌러. 이게 이제 암 환자와 자가 면역성 질병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수 틀리기만 하면, 막 이러고, 막 화를 벌컥벌컥 내고, 뭐, 이제 그냥, 책임감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암 같은 병은 잘 안 걸려요. 이런 병도,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암 타입은 화끈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끈한 병은 안 걸려요. 그런데 이제 화끈한 병이라는 게 어떤 병입니까? 심장마비, 아! 얼마나 화끈해요! 암 걸리면, 걸릴지 안 걸릴지 몰라. 그러다가, 우연히 뭐예요? 건강검진해라 그래서 가면 있더라. 이런 게 암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검진해가지고 나타나면 드디어 내가 암에 걸려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만성적인 병인데 이 급성 질병, 화끈한 병, 중풍 팍 쏟아져. 고혈압, 중풍, 심장마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좀 이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이런 공부를 좀 할 틈이 별로 없습니다. 화끈하게 쓰러져가지고 이러니까 119 와서 해가지고 화끈하게 실려가고 그럼 병원에 가서 화끈하게 뭐예요? 수술합니다. 그럼 좋아졌어. 그럼 또 뉴스타트 안 해. 그러다가 결국 그거 한 서너 번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는 탁! 아! 했는데 가버려. 화끈하게 가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여러분처럼 이제,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됐을까라는 그거를 좀 공부를 해서 이런 아주 중요한 진리, 그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참 암 걸리기를 뭐예요? 잘했구나. 내가 암에 안 걸렸다면 왜 여기 와서 죽치고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그 새로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을, 나에 대한 재발견을 하는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암이니까 여러분, 암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주 너 참 잘 왔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면 암은 이제 내 책임을 완수를 다 했구나. 그러면 나는 없어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암이란 병이 참 그러면서 좋은 병이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게 철저한 긍정적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 관점이 우리의 내면적 환경을 확연하게 밝게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코끼리가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코끼리 상아 만든 유전자가 꺼져 버렸겠어요? 코끼리가 여러분 그래서 빠 하고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들이 막 다 놀래가지고 겁이 나서 쫙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도망가서 보니까 누구누구가 없어, 안 왔어. 총 맞은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다 식구들이 다 가봅니다. 가보니까 상아가 제일 길고 잘생긴 우두머리 코끼리가 다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잘려나갔어요? 상아가 잘려나갔어. 코끼리들이 뭐를 느낍니까?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상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아 없기를 뭐예요? 바라는 거야. 상아가 없었어. 그 뜻이, 그 생각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강의 제목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입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뜻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는가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될 수 있다. 무선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조건 반사 실험이라는 것은 거의 한 150년 됐나요?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생리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조건 반사 실험을 했는데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자, 개를 실험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고 여기에 이제 종이 안에서 땡 치는 종이. 실험실 갖다 얹혀놓고 파블로 박사가 종을 들고 개 눈앞에 대고 땡 쳤어요. 그랬더니 개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개들도 표정이 있죠, 그렇죠? 아니, 왜 종을 치시는데? 종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뜻을 몰라. 뜻을 모르면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 뜻을 모르면 꼬랑지를 어떻게? 꼬랑지를 칠 수도 없어. 꼬랑지를 막 흔드는 이유는 뭐예요? 기뻐서 그래. 네. 왜 기뻐요? 엔돌핀이 나와서 그래. 왜 엔돌핀이 나와서?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어. 근데 종소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기뻐해야 될 일인지 무슨 일인지 걔는 뭐예요? 몰라. 모르면 뭐 꼬랑지도 안 흔들고. 걔들도 뭘 모를 때는 그러더라. 아무 유전자도 켜져 안 켜져? 아무 유전자도 안 켜져. 왜? 뜻을 몰라. 종소리에 뜻이 없어. 이제 파블로 박사가 또 땡 치고 그 다음부터는 맛있는 간식을 뭐예요? 딱 줬습니다. 또 다 먹고 난 뒤에 파블로 박사 또 땡. 아, 여기 한 대여섯 번 하니까 뭐예요? 걔가 뜻을 알아챘어. 뜻을 알아챈 거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감 잡았다 그래요. 감 잡았어. 아, 종소리의 뜻이 있구나. 종을 칠면 우리 주인님이, 박사님이 맛있는 간식을 준다는 메시지구나. 그 뜻이 있구나. 자, 그때부터는 유전자 켜져 안 켜져? 네, 뜻을. 그래서 이 뜻을 알아야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타트 공부나 이런, 요즘은 인문학이라고 그럽대서 그렇죠? 그 인문학에 깊이 들어가야 돼. 이게 인문학을 그냥, 무슨 폼 잡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의미를, 뜻을, 그 속에 있는 어떤 생각, 어떤 가르침, 그거를 내가 깊이 깨닫고 할 때 유전자는 훨씬 더 활동을 잘합니다. 왜? 뜻이 있어야 되니까. 멍청하면 멍청해버려요. 유전자 켜지지도 않고 유전자를 있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개를 또 데리고 와서 이제는 종을 딱 드니까 뭐예요? 꼬리를 막 흔들어. 종 소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종 소리는 상관없어. 종하고 관계되면 다 알아, 이제. 감을 잡았어. 예. 네.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 딱 와가지고, 이제는 종도 안 들었는데, 걔 지가 자꾸 종을 쳐다봐. 그러면서 꼬리를 흔들어. 그 다음날은 파블로 박사가 딱 들어와가지고, 종을 딱 쳐다보면 뭐예요? 꼬리를 좀 막 흔들어.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될까? 파블로 박사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문만 뭐예요? 열면 종소리가 필요 없어. 오직 필요한 건 뭐만 필요해요? 뜻만 필요합니다. 뜻. 그리고 파블로 박사는 지금 종을 치러 들어왔다.
쳐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맛있는 간식을 나한테 주려고 왔다. 그 뜻만 알면 그 다음 그 중간 단계는 전부 뭐예요? 생략해도 돼. 그렇게 뜻, 그러니까 유전자는 순수하게 뭐예요? 뜻만 가지고 반응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유전자라는 것은요, DNA라는 핵, DNA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핵산입니다. 핵산. 이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에 불과한데, 요게 참 묘하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로 구성된 인간이기 하지,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는 거예요? 뜻에 반응한다고. 물질이 아닌 뜻. 그래서 우리 인간은 뜻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정신적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영향력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렇죠? 예. 우리 파블로 박사가 오시면 일단은 종을 치고 맛있는 간식을 주신다라는 뜻만 탁 학습해서 배우면 그 뜻의 유전자는 반응해버려. 무슨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요 시점까지는 종소리라는 것은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예, 좋은 뜻이에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그다음부터 이 개는, 저 멀리서 종소리가 땡 하고 들리면, 파블로브 박사도 없는데 침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고 꼬랑지가 자기도 모르게 흔들릴까? 그건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가 조건 반사적으로 파블로 박사가 없어도 그 종소리에 대한 뭐예요? 뜻. 우리 인간은 우리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다 듣거나 하여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참 누군가의 뜻 속에서, 예,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뭐예요?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그 어떤 놀라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치유하려는 어떤 큰 뜻에 의하여 여러분이 반응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시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응? 진짜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하고 안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참을성이 많은 남자가 아시겠죠? 참 감사하게 생각해. 아니 이거 진짜예요? 진짜?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여보,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이렇게 참는 사람이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부부의 금슬은 뭐가 핵심이에요? 참음입니다. 참음. 그래서 서로서로 참아주고 살아가다 보면 서로서로 감사해요. 귀찮아죠. 당신 참 많이 참는구나. 그걸 우리가 감지하게 돼. 네. 근데 우리가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각각 다른 부분에서 참아줘야 돼요. 그렇죠?
다른 면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죠. 그 다르다고 해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게 내가 가장 부족하고 약한 부분에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 이 만남을, 만남을 이루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야 참. 그래서, 자, 이제,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5일 후에 파블로 박사가 또 왔습니다. 오니까 걔는 좋아가지고, 엔돌핀 유전자 켜지고 막 침이 질질 나오고 배 속에서 꼬르륵 쪼르륵 하고 나다니 났는데, 예. 파블로 박사가 또 이제 종을 탁 들더니 땡 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간식을 탁 줄 줄 알았는데 종은 종만 땅 치고 간식은 안 주고 문 열고 나가버려서. 걔가 놀랬어. 뭐가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져. 이런 걸 배신이라 그럽니다. 와, 유전자가 어떻게 뜻에 반응해서 막 켜졌는데 갑자기 뭐요? 귀가 꽉 막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돼? 예. 유전자 팍 꺼져버려요, 갑자기. 와.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또 왔어. 또 와가지고, 그래서 걔는 오늘은 꼬랑지가 뭐예요? 어제 같이 안 흔들려. 왜요? 불신이 생겼어, 불신. 불신. 오늘은 줄까? 어제처럼 안 줄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반신, 반의. 차, 여러분. 그걸 우리 인간은요, 뭐를 안다, 믿는다. 여기에 예민하게 유전자가 반응하게 돼 있다고. 믿는다. 라는 것은 상당히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신뢰가 구축이 됐는데 그 믿음이 어저께 팍 깨졌어.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혹시 줄 수도 있어. 어제는 아마 바빠서 가셨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가 탁 들어오는데 꼬랑지는 어떻게 해요? 흔들락 말락. 근데 파블로 박사한테 또 탁 들고 땡 치고 또 탁 나가버렸어. 신뢰가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야. 차, 이때가 우리들의 고통의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크, 이럴 수가 없어. 네? 그렇죠? 이럴 때 억장이 무너지고 귀가 꽉 막힙니다. 귀가 너무너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어떤 수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귀가 너무너무 막히면 기절. 아! 쓰러져! 누가 뭐 머리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쓰러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기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기의 본질은 진선미야.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거 없으면 우린 죽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네. 쥐를 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엄마지예요, 어미지. 요거 새끼, 새끼지들입니다.
요 엄마쥐는 아주 사랑이 많아. 그래서 이 새끼들을 꼭 이렇게 품어주고 핥아주고, 그런 식으로. 이 엄마쥐는 이상하게 모성애가 약해요. 그래서 젖만 먹여놓고는 그냥 새끼들은 나동그러져서 혼자 쓰잖아. 그래서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새끼들이 먹는 거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젖을 먹으니까 먹는 건 똑같아. 환경도 똑같아요. 외부적 환경도. 과학자들이 생각에 저 새끼쥐들의 건강 상태에 차이가 날까? 차이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 납니다. 그래서 면역력 검사를 해보고 유전자 상태를 검사해보니까. 예, 요, 사랑을 많이 받는 새끼들은 면역력이 더 강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들은 약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볼까? 해볼게. 엄마를 바꿔봤어요. 이 엄마를 일로 보내고, 이 엄마를 일로 보냈어. 이 엄마가 일로 와가지고 새끼들을 다 핥아주고. 일주일 후에 보니까 어떻게? 유전자 상태가 더 좋아지고, 면역력이 더 강해진 거야. 여기 새끼들은 어떻게 됐게? 반대로 됐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자기들이 사랑을 받는지도 안 받는지도 뭐요? 몰라. 그만큼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 창조주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의 생기를, 뭐요? 받을 수 있다는 게 다르지. 그렇죠? 자,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날, 3일째 파블로 박사가 또 왔어요. 또 와서 이 종을 탁 드니까 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네가 지난 이틀 동안 아주 나를 아주 모욕을 했는데 나에게 배신감을 주고 또 그러려고 나를 놀리는 거야? 그래서 파블로 박사가 땡 치니까 걔가 어떻게 할까? 종소리가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는데 그 다음 지난 3일간은 뭐예요? 종소리가 나쁜 뜻으로 바뀐 거예요. 좋은 뜻에는 유전자는 좋게 반응하고 나쁜 뜻이 되면 같은 종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쁘게 봐 나쁜 뜻이 되어버리면 내 몸에 나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유전자는 틀림없이 무엇에 반응하죠? 뜻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뜻적인 존재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뜻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아마 사랑이라는 것은 뜻 중에, 존재하는 뜻 중에 최고의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들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잘 몰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뭐예요? 사실이지. 그게 같은 말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투병하는 데 있어서는 이 뜻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란 것은 무엇을 진짜 뜻하고 있는지, 진실. 왜 그런데 그 두 다른 말이 있는지. 그래서 영어로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영어로 하면 사실은 fact라. fact라는 거고, 진실은 뭐예요? truth. 우리에게는 truth가 중요하지, fact가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다. 이거죠. 자, 여러분, 파블로 박사가 팩트로는 똑같아요, 안 같아요? 종 쳤다는 소리는 똑같아. 응. 근데 뭐가 달라요? 그 종소리의 뜻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법정에 가면 이 진실과 사실의 투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뭐예요? 사실일 뿐이야?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재판의 결과는 항상 무엇에 의거해서 결판이 납니까? 사실 팩트입니다. 이게 비극이야.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답답한 이제 이 나는 진실을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뭐요? 팩트로만 사실로만 받아들이면 속상해 안 상해?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게 아니래도 그게 아니라고 누가 암만 그려봐야 저쪽에서 그게 사실이지 뭐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진실과 사실의 차이는 뭘까? 자, 한번 봅시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술 먹던 친구가 오래간만에 놀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는, 막, 담배도 많이 피우고, 막, 술도 계속 달라 그러고, 상당히, 정서적으로, 뭐예요? 좀 피폐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에서 자꾸 담배를 피우는데, 제가 진지하게 그랬어요. 야, 내가 친구로서, 의사로서, 내가 돈 안 받고, 너한테 정말 충고를 하는데, 담배 끊어야 돼. 이 담배라는 것은,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우리 의학계에서 연구를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와, 담배가 이렇게 나쁘네? 하는 사실이 자꾸 밝혀져요. 그런 거니까 아주 나한테 위험하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탁, 담배를 탁 피워 물더니, 깊이 들이쉬더니 제 얼굴에다가 얼굴 담배 야, 너는 담배 연기가 딱 질색이지? 나는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좋은 담배를 끊으라고?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와, 여러분, 그 친구가 저한테 참말 했습니까? 거짓말 했습니까? 참말 했어요. 그 친구는 그래? 담배 맛이 너무 좋은 거야. 참말 했어요. 거짓말한 거 절대 안 해요.
근데 그게 참말일까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 친구는 참말 한다고 했어요. 정말로 참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철학적인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참말이 다 참말일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투병 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참을 추구하고 있을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진실일까? 그렇죠? 그거.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참말을 해. 그래서 전 아하, 못 말리겠구나. 더 이상 얘기해봐야 뭐요? 분위기만 나빠지겠고.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음속에서 더 이상 충고하면 그거는 충고가 아니라 뭐예요? 이 친구를 괴롭히는 거야. 잔소리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단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담배 다 피우고 나더니 잿더리에 꽁초를 이렇게 누르면서 담배불을 끄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있어. 뭔지 알아요? 끄기는 꺼야 될, 아니, 끊기는 꺼내야 될 텐데. 담배 없으면 못 살겠다.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 이것도 참말이에요,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어떤 경우에 또 보면 나를 관찰해 보면 둘 다 참말인데 이 두 참말이 어떻게 돼? 서로 모순이야.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안 돼. 그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해. 그러니까 지식 지자하고 여러분 지식 이거하고 지혜 지자가 달라요. 아시겠죠? 참 이 한자가 정말 지혜 지자 뭐가 달라요? 이건 꼭 같은데? 이게 있어요. 이게 무슨 자요? 날일자 아닙니다. 월. 월. 이게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야. 공자, 월. 공자가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말씀, 언. 말씀, 월. 참, 중국 글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알았는데 무엇으로 알았다?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주는 말씀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뜻이야, 뜻. 말씀이란 건 뭐예요? 뜻 아닙니까? 뜻. 그래서 지혜가 번쩍어. 지혜는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어느 순간 몰랐던 것이 어떻게 나한테 주어진다고. 이것이 뭐냐를 여러분은 지혜로,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혜로 투병할 때 유전자가 그 지혜의 빛이 번쩍, 불교로 얘기하면 이거를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 반야가 탁 와. 예. 네. 아시겠죠?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응? 그 이제 진리의 빛이라고 그래요. 예. 네. 탁 웃을 때, 아, 그렇지. 응. 네. 여러분, 핸드폰이 어디다 놔놨지? 아무리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생각해도 나와 안 나와?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엉뚱한 거 하고 있다가 이제 포기하고 그렇죠? 뭐 다른 거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아, 거기 있을 거야. 번쩍하고 생각이 들어와요.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정보가 탁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그 뜻이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뭐 했다 들었다 그러잖아. 들었다.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잖아. 내가 생각을 해낸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해낸 거는 지식이야. 그렇죠? 해. 은혜죠. 은혜로 어떤 정보가 탁 주어진 거예요. 아. 가보면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에 있어. 치매 초기 증상이죠. 자, 그래서 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죠? 줄거리가 조금. 사실과 진실. 예. 사실과 진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담배 못 끊어. 담배 끊고는 살 수 없어. 그게 진실일까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사실은 사실이야. 그렇죠? 담배 맛이 너무 좋아. 그거 사실이야. 여러분이 지금 나는 술 맛이 너무 좋아. 제가 술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아주 맛있는 식당에 초대를 해서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야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집 이제 그 식당 그 주인이 와인을 아 그래서 제가 에이 한번 뭐예요 오래간만에 한번 와인 마셨던지 참 옛날에 좋아했는데 한번 마셔볼까? 아주 그래서 한 병 가져왔어. 그 제가 탁 내려서 이야 참 좋다. 참 마셔봤거든요. 막 금방 취해버리더라고. 이게 돌아가는 게 이상하게. 아하, 이게 마시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옛날보다 맛이 별로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때 그 좋아했던 나는 와인이 그렇게 좋았다는 것이 그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실에 불과했지 진실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은 진실이야. 아, 사실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꽁초를 끄면서 뭐라 그래요?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그거는 어느 게 진실이요?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가 진실이야. 왜?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어느 것 쪽이 진실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생명입니다. 생명. 내 생명을 보호하는 쪽이냐? 내 생명을 팽개치는 쪽.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만 가지고 결정하시지 마시더라고. 항상 생명을 기준으로 딱 해서 생명으로 기준을 삼아라는 말은 결국 뭐를 주시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를 주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전자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유전자를 어떻게 억제하고 꺼버리는 것이냐? 이것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 가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투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상고야 주말에 라스베가스를 좀 가자. 장인 라스베가스만 구경하면 한이 없겠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 있다. 그랬더니 정말로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럼 그래 그 금시초문인데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더 가자 해가지고 이제 출발했어요. 그게 어딘데? 그 제가 그래서 가보면 알아. 가보면 너도 이야 이곳에 오기를 잘했다. 라스베가스 간 것보다 뭐요? 훨씬 더 정말 좋은 데 왔구나. 라고 너도 틀림없이 뭐요? 공감할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 가보자. 탁, 저는 이제 어디로 차를 타고 달렸냐고 하면 아 여기입니다. 여기. 크, 멋있잖아요. 라스베가스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죠. 여기가 요세미테 국립공원입니다. 우리 집에서 한 차를 몰고 한 7시간 가야 돼요. 라스베가스도 한 7시간 걸려요.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은 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상상해서 야, 이 친구 덕분에 요세미테를 또다시 가보겠구나.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세미테 폭포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폭포라는 개념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어림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관광버스죠, 그렇죠? 여러분, 나무 좀 보세요. 얼마나 큰지. 굉장히 키가 크죠? 그런데 폭포는 더 높죠,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뭐예요? 한국 사람도 와. 자, 여러분을 헬리콥터 관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헬리콥터 다 타세요, 다 탔어요. 자, 갑니다, 올라갑니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예, 좀 이 흔들려서 멀미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와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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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예? 네? 누가 망쳤어요? 예? 네? 예? 네? 예? 네? 어, 유전자 켜졌네. 그렇죠? 예, 네, 유전자 켜졌네. 예. 네. 네. 여러분, 저 아줌마가 캐나다에서 왔는데, 이 우울증과 심각했어. 박수 쳐, 안 쳐? 왜? 그럼 다, 그 뭐 집안 분위기가 전부 다 뭐예요? 애들도 팍!
근데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는지도 몰라. 왜? 자기는 뭐예요? 자기로서 캄캄해. 네. 그런데 거기 캐나다에서 온 게 아니지, 그렇죠? 네. 캐나다에 계신 어떤 분을 알게 돼가지고 박화순 씨라는 이렇게 봉사자로 아주 자주 왔던, 그리고 남편이 위암 말기인데 완전히 회복했던 그런 사람이 뉴스타트를 잘 알고 있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 박화순 씨도 뭐라 그러냐면 웃어요, 노래하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빈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강의를 듣고 따라 해가지고 지금은 보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박수 안 쳐도 어떻게? 그래서 나 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예, 한번 일어서서 손 한번 흔들어. 이게 시시한 얘기 같지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해보면요, 어떤 때는 굉장히 우울해져요. 참 나도 빈신거지게 뭐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막 하기도 싫고 뭐 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들은 척 만 척 안 해요. 안 하면 결과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행동으로 어떻게, 왜 이런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내가 더 힘을 받느냐는 것은 제가 과학적으로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봐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관심 없어. 이거는, 그러면 저는 제 마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게? 하나님.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 유전자 막 켜져. 자, 그래서 보세요. 이야, 이 멋있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폭포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975m. 거의 1km에요. 1000m에요. 우와! 저는 여러 번 가봤거든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속초에 와가지고 이 폭포 생활에서 해도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켜집니다. 와, 켜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 가서 이제 탁, 이 친구는 제 뒤에 서고 이제 난간을 붙들고 할 말이 없어. 한참을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쿡쿡 찔러요. 그래서 좋지! 진짜 좋지!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지겨운 표정을 하고 또 담배를 피워 물었어. 다 봤나? 다 봤네요 저보고. 다 봤으면 가재. 우와. 다 봤으면 가재요. 그래서 안 좋아? 그랬더니 너는 좋은 줄 모르겠지만은 나는 안 좋대. 그 왜 안 좋아?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임마, 차를 7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왔는데 기껏 이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줘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사실이라고 그런다. 할 말 없어요. 이거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왜? 진실은 보지 못하고 사실만 얘기해.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노자 선생님의 도덕경을 봐도 예? 중용을 봐도 그 엄청난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들이야. 도의 말씀. 천명을 얘기하는 하늘에서 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어떻게 제일 제가 기가 막히는 거는 성경을 보고도 뭐만 보는 거요? 교리만 보고 그 엄청난 힘 아가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글자 몇 개 여기저기 문제점 찾아내서 비판합니다. 아, 그 들으면 할 말이 없어. 그 힘, 엄청난 힘을 받는데 그게 2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부에서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 힘을 받을 수 있는가? 그냥 문자적으로 따지면 성경 웃기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같은 거. 진짜로. 아니 뭐 성경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그런 걸 풀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풀리면 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들이 쫙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틀림없어. 틀림없는 사실. 또 무슨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사람 미치게 하는 거야. 뭐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 진실 마이너스 뭐예요?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 빼기 뭐야? 또 사실은 진실이란 것은 사실 더하기 뭐야? 뭐요? 그건 뭐가? 진실은 사실에다가 플러스 괄호. 뭐요? 아름다움이요, 아름다움. 그 제가 친구 보고 그래서 아름답잖아. 그랬더니 웃기지 마. 대화 끝. 그러고 친구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 가자 그래요. 어디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가 목적지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어디로? 그러니까 네가 임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 그랬잖아. 그게 여긴데? 여기는 도박장 아니잖아, 이 자식아. 그래요.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에 가는 줄 알았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진선미를 모른다는 것. 이거는 상당히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선미 사랑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투병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죠. 자, 그래서 오늘 저녁 끝으로 제가 유전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전자 지도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23개 뭐? 염색체. 염색체는 뭐 덩어리? 실 덩어리. 실은 뭐다? 유전자다. 그래서 염색체는 유전자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염색체, 근데 염색체에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키 순서대로. 제일 키가 큰 염색체를 1번, 그 다음에 작은 순서로 쭉 가서 23번까지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 염색체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 그래서 자, 여기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1번 염색체가 지금 막대기로 염색체를 표현했는데, 제일 길죠, 그렇죠, 키가. 2번 조금 작고, 3번,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면, 이제 23번 되면 성염색체, 이거 22번, 성염색체는 Y, 그 다음에 X. 여자는 X가 두 개고, 남자는 X 하나, Y 하나. 요것만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상당히 모자랍니다. 근데 사실 보면 모자란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저는 관심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 진리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전 관심 없어. 우리 집 사람은 온갖 일을 다 맡아서 해. 훨씬 능력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차원에서 봐서도 우리 집 사람은 이 큼지막한 X가 두 개고. 하나밖에 없고, 이 나머지 별 볼 것 없는 Y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잖아요. 남자는 임신도 할 줄 몰라. 임신 시킬 줄이나 알지. 할 수도 없고, 아기도 못 낳고, 훨씬 더 기능적으로 부족해요. 거기다가 뭐 밥도 못 하고. 빨래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 요즘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빨래 꽤 잘해요, 이제. 자, 보세요. 췌장암에 걸렸다 하면 18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동맥경화는 여기. 그래서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를 다 찾아냈어. 그게 유전자 지도야. 자, 여기 보면 BRCA1, BRCA1. 유방암 환자들은 아마 이 BRCA1이 뭔지 알 거예요. 이 17번 염색체 바로 여기가 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유방암에 걸려. 근데 요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면, 정상적인 건강한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그러면 그것을 변질되지 못하도록 정상 상태를 유지하도록 다 이렇게 억제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그러므로 이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유방암세포들이 쉽게 뭐예요? 유방암세포가 돼버리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종양 P53이라는 거죠.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유방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간세포나 위장세포나 이게 암세포로 변질되려 그럴 때 억제, 종양세포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종양 억제 단백질. 그래서 암 환자들은 보면
이 17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힘을 받아서 다시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여러분, 요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유전자를 가지고 보면 이 유전자는 글자라고 그랬죠?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 글자의 뜻이 뭐예요? 암 걸려라는 말입니까? 걸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암 걸리지 마. 암 걸리면 안 돼. 예. 그래서 세포가 자꾸 암세포로 갈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돼.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상황이 좋아질 거야. 생기가 올 때까지 조금만 견뎌봐. 이거요. 그래서 유방암 세포 되지 마. 자, 그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 보면, 자,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당뇨병, 당뇨병 걸리지 않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해.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알츠하이머병, 녹내장,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를 다 보면 이게 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글자요. 이것이 문장이다. 문장이다. 그런데 글자를 읽어보면 다 무슨 뜻이에요? 암 걸리지 마. 암 걸리지 마. 암 걸렸을 경우에는 뭐예요? 요 유전자만 켜지면, T세포 속에 요 유전자만 켜지면 암세포 죽여버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암세포 죽여줄 거야. 무슨 뜻이에요? 다 종합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체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여기다 큰 글씨로 하나 쓰면 뭐예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덩어리로서, 글자로서, 글자라는 것은 뜻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는 인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기 덩어리만이 아니라 뭐 덩어리다? 글자 덩어리다. 글자 덩어리라는 말은 뜻 덩어리다. 그 뜻은 무슨 뜻? 사랑이야. 여러분과 저는 사랑 덩어리로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유전자는 글자, 뜻을 나타내는, 사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뜻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 네. 정말 이 우리 몸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결국 결론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사랑. 사랑은 인격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격성이 있는, 인격성을 이해하고 인격성을 도와주는 그런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병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고 내 유전자를 내가 고쳐야 되는데 나는 못 고쳐. 그것은 이 창조주 사랑이신 분이 그 사랑을 보내줄 때만 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뭐만 하면 돼? 선택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 맡기는 걸 뭐라고? 믿고 선택하고 믿고 맡기는 것을 무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맡겨? 그 곡신님에게 맡겨. 그러니까 무위죠. 그러면 그분이 그 창조주가 이 유전자를 창조하신 존재가 자기의 생기로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지고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차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모두 벗어 우리가 선택하고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알고 그 다음에 믿고 맡겨서 무위로 가면 그렇죠? 안에서 행동하는 도가 있어.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을 분명히 조건 반사적으로 치유에 도달하시게 되고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깊은 행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걱정을 모두.